이번에는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 다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제 또 그 뒤로 8가지 제품들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 제품들이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도 있고 20만원 이하대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의 가방들을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잘 들고 있는 이 8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제가 룩북에서도 요거 들고 나와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스푸닝 제품이에요. 여기 정말 제가 아끼는 가방인데 자세히 보시면 요런 송치 같은 요런 털이 있어요, 짧게. 이게 진짜 예쁜 디테일이긴 한데 여기에 막 커피 같은 거 흘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거는 18만원, 19만원대에 구매를 했고 이 컬러가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저는 딱 요거에 꽂혀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요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이 얇은 스트랩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스트랩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수납은 여기가 밑에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화장품 파우치는 조금 들어가기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뭐 립이나 쿠션이나 뭐 좀 간단하게 넣은 파우치 정도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는 뭐 가죽이나 코트나 다 잘 어울리고 계절을 안 탈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이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코트에 매도 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앞으로도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더스트백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 더스트백이 약간 이거를 뭐라고 해야지? 벨벳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방을 좀 막 쓰고 막 보관하는 스타일인데 얘는 오염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소재잖아요. 그리고 뭐 세탁하기도 좀 어려운 소재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스푸닝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가을 룩북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어요. 요렇게 완전 큰 링이 달려있는 요런 가방입니다. 제가 숄더백을 좀 좋아해서 요것도 숄더백을 샀었는데 여기 양쪽에는 요렇게 스푸닝의 S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브라보다는 수납이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이게 큰 링이 있다 보니까 캐주얼한 룩 입을 때 많이 드는 가방이고 그리고 이 레자 자체가 이렇게 좀 두툼하고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스도 안 나고 그래서 좀 무난하게 막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세 번째는 안경을 벗고 해볼까 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경 벗고 짜잔. 아 너무 귀여워. 이거는 제가 더 오픈 프로덕트 되게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 또 샀어요. 요 맨투맨 샀던 브랜드. 근데 이번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세일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사고 싶었던 가방을 한번 사봤어요. 귀여워. 이런 느낌. 볼링백인데 이번 시즌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컬러에 진짜 반해가지고 이 컬러가 진짜 비비드한 완전 빨강색이 아니라 약간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컬러의 이런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반짝이는 소재이고 이 스트랩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손잡이. 손잡이가 포인트예요. 손잡이가 이렇게 엄청 크고 길고 탄탄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숄더백으로 매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여기에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또 스트랩이 따로 있어요. 크로스로는 절대 안 멜 것 같긴 해요. 제가 한번 매보긴 했는데 이렇게 매면 여기가 작고 가슴 부분을 치고 이 손잡이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크로스를 매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크기는 딱 이렇게
손바닥 두 개보다 좀 커가지고 들고 다니고 싶은 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책도 들어갈 것 같고 다 들어갈 것 같아.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인을 해가지고 싸게 건져서 더 좋아요. 제가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다 보니까 산 게 있는데 그건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그 다음 이거는 정말 데일리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립스틱이 들어있네? 어? 찾았어요. 이거 요즘 찾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주바인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주바인에서 선물로 그냥 보내주셨던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는 스타일이랑 그런 거랑 잘 맞아서 너무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얘가 이렇게 저는 블랙으로 골랐는데 무난하게 잘 들 것 같아서 골랐는데 요 스트랩이 되게 두툼하고 이렇게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이런 디테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블랙 뭐 코트, 블랙 아우터 같은 되게 무난하고 뭐 밋밋한 그런 옷을 입어도 이 디테일이 또 포인트가 돼서 무난한 룩도 좀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랩을 이렇게 다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맨 끝에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매고 있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매면 좀 많이 짧긴 한데 저는 또 짧은 크로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고 아니면 좀 더 짧게 해서 옆으로 숄더백으로 매도 돼요. 완전 짧게 하면 또 숄더백 딱 길이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가 좀 넓다 보니까 수납이 진짜 잘 돼요.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요 스트랩, 이 버클이 약간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트한 실버예요. 그리고 이거 가죽이 진짜 탄탄해요. 이게 좀 탄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두툼하고 요 스트랩도 두꺼운데 진짜 튼튼한 그런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 들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면 진짜 괜찮다고 봅니다. 완전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마감 처리나 이런 게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은 진짜 이것도 제가 너무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요즘 데일리. 요즘 며칠간, 일주일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가방입니다. 어머, 이 가방입니다.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이런 무스탕 가방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진짜 사세요. 이거 진짜 예쁩니다. 가격도 완전 괜찮아요. 79,000원이었나? 79,000원이어서 그런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요 스트랩 요런 거 아시나요? 이렇게 좀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이게 올 때부터 그냥 이랬어요. 근데 막 크로스로 매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요런 버클 같은 게 딱 좀 저렴이가 티가 나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빼서 다른 거를 달든지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어느 룩이나 다 잘 어울리고 되게 무난한 룩에도 얘가 좀 살려주는 느낌? 되게 세련되고 뭔가 센스 있게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뒤에는 이제 작은 파우치, 뭐 이런 앞머리 롤 이런 거 딱 넣고 앞에는 에어팟, 지갑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으니까 되게 좋아요. 자라에 이런 괜찮은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데일리로 들 수 있는 그냥 무난한 그런 가방들은 잘 안 사고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시즌을 타거나 뭔가 유행을 타거나 아니면 컬러가 좀 화려한 그런 아이들은 비싼 좀 되게 좋은 제품을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데일리하고 좀 무난하게 오래 들 수 있는 가방을 좋은 걸 사지. 그래서 스파 브랜드에서 이런 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아주 추천합니다. 가쁜 ASMR. 이것도 자라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저번에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다가 저런 걸 어디다 들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한번 사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약간 아몬드 같기도 하고 초콜릿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런 실버랑 골드랑 섞여있는 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 들어가는 건 사실 없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쿠션이랑 립 뿐 딱 들어가요. 이것만 넣으면 되지. 이거랑 카드랑
그쵸. 약간 포인트 주기 너무 괜찮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또 볼이 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도. 그리고 얘가 실버 골드다 보니까 컬러감이 있는 옷이나 뭐좀 튀는 옷을 입어도 되게 잘 잡아주는 컬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은 요아입니다. 이거는 그레이 컬러인데 얘는 파인드 카푸어 제품이에요. 제가 파인드 카푸어가 그딱 복조리 가방 있잖아요. 딱 유명한 그런 가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브랜드에서 협찬해주신 제품이에요. 이렇게 끝에 리본이 있어서 크로스백으로 맸을 때 이런 식으로 리본 포인트가 가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 자체가 진짜 가볍고 저는 여기 이 주름 잡힌 이 셔링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이 그레이 컬러를 골랐는데 이 그레이가 살짝 쿨 그레이 같기도 하고 웜 그레이 같기도 하고 약간 묘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코디할 때 색깔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기저기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요아입니다. 얘도 완전 귀여워요. 얘는 아우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해주셨던 건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완전 얇은 스트랩이 이렇게 완전 귀엽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디테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실용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크로스백이랑 숄더백을 둘다할수 있는데 이렇게 똑딱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길게 해놨는데 완전 짧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숄더백으로 또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로스백이랑 숄더백이랑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얘도 요즘 되게 잘 들고 다녔었는데 이런 가방 박스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각진 가방이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서 막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뭐다 짐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또 얇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런 돈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얘가 첼리 색상인데 아주 컬러로 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잘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이건 겟레드윗미에서 보여드린 가방인데 귀여워. 얘는 케일백이에요. 지금 순간 브로콜리라고 말할 뻔했어. 케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런 이거 뭐라 해야지? 패딩백 같은 그런 아이거든요. 좀 솜이 들어가 있는 요런 작은 리본 포인트가 또 귀엽거든요. 요거는 에이플리즈 제품이고 에이플리즈에서 요런 프린팅된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그 곰돌이 가방. 곰돌이 가방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겁니다. 오늘 9가지 가방으로 수정할게요. 이 가방. 이 곰돌이 가방을 처음 샀었는데, 진짜 귀엽죠? 제가 운동할 때도 되게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필라테스 갈때 여기다 딱뭐 이것저것 들고 가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사고, 이제 이거를 샀어요. 얘는 좀 숄더백으로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얘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가방인데, 여기 잠금 장치가 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여기가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잠그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벌어져서 이거는 아주 아쉬운 가방입니다. 다시 안경을 쓰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머, 오늘 좀 날씨가 엄청 흐려요. 구름이 끼고 오늘 햇빛이 한 번도 안 났는데 그래서 약간 텐션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뭐 원래 높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의 뉴 백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다 아주 아끼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고를 순 없고 아무튼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근데 저 안경 낀거 어떤가요? 말은 없는데. 안녕.